2012년은 총선과 대선, 런던 올림픽 개최 등 국내에 큰 행사가 있는 해로 세계에 대한 관심이 덜할까 하는 걱정이 남습니다. 그러나 주력은 2012년을 맞아 출판계의 여러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다음의 사업들을 성심껏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베이징 국제도서전 주빈국 사업입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한국이 베이징 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지정된 뜻깊은 해입니다. 둘째, 출판계 전체를 아우르는 서울 국제도서전을 만들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주빈국으로 지정한 이번 국제도서전은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지구촌 책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출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화계의 대대적인 후원으로 지난해보다 더욱 성대한 서울 국제도서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창립에 따른 사업과 2012년 독서회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정부가 정한 2012년 독서회 성과와 함께 추진될 각종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범국민 독서 환경 조성 및 독서 생활화 운동을 정착시키는 일에 출판계가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출판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도서전까지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에 제출한 헌법 소원이 각하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다시 법 개정 추진 등 출판 유통 질서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과 판명권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출판 관련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제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